우리는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를 끝낼 때 어떤 식으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끝날 때 거의 정형화돼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는 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꼭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뭐 기타 등등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해왔으니까 그렇진 않겠고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듣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인정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기독교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신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모르실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계시의 핵심이자 완성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로 14절 말씀 중에서 먼저 11절과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12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여기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부분은 사실 성경 공부를 좀 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에서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표현을 인용을 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에 비해서 새로운 제사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반차라고 하는 말이죠. 반차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잖아요. 반차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위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엄. 그래서 비슷한 말로 반열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반열. 무슨 반열에 올랐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라고 하는 말은 아론의 반열. 아론의 위엄에 속한 뭐 이런 뜻이고.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얘기는 멜기세덱의 반열. 멜기세덱의 위엄에 속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론의 반열에 속한 아론의 위엄에 속한 제사장, 곧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었고 그것은 대체되게 돼 있었다. 어떻게 대체되게 돼 있었냐면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반차로, 이런 제사장으로 바뀌어질 것이 예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계열에 속한 제사장직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110편, 시편 110편을 말씀을 드렸는데, 110편에 있는 그 인용을 한 것이죠. 110편은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는 모세 시대 이후 400년 이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00년 이후에
이 바로 멜기세덱을 좇은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한시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율법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이 한시적이라면 그 율법도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없애는 역할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의 처참 상황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를 구하도록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송두리째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 또한 바뀌어질 것이다, 폐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읽어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과 신약의 구분이 뭘까요? 구약은 뭐 풀어서 말하면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 사실 신약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서는 레위지파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레위가 아닌 유다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이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그 유다지파에서 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한 많은 모형과 예표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이 제사 제도의 주관자는 누구냐면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제사 제도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리실 온전한 속죄의 제사,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이 구약 율법 제도에서 레위 계통의 율법 제도에서 이 속죄 제사,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예언됐던 모든 예언들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하게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기록해 주셨는데 성경의 창세기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책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에게 역사하시는가,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 점진적 계시라고 표현을 신학적으로 하긴 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더 많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적나라하게 완벽하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될 때, 성경을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신학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는 사실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신학을 할 수가 있을까? 성경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계시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은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시의 최종적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면 각 책의 배경과 문화와 문맥과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의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성경 해석자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보게 될 때,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게 될 때에도, 이 세상에 벌어진 일을 보게 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떤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출현하는데, 왜 이단이 많이 출현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정통신앙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거나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예수가 자꾸 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삶으로 예수를 살아내고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 예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단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은 바로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아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근원적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새로운 것인가요? 아니면 근원적인 것인가요? 15절에 여기 멜기세덱과 같은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의 생존 연대는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입니다. 어느 시대냐면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제사장직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은 율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멜기세덱입니다. 두 제사장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는 제사장직, 하나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든 제사장직. 이 후자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계통의 곧 율법으로 말미암 제사장은요, 혈통이 있었습니다. 그 혈통이 있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세워질 때 특별한 의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것 그리고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그들은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썩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되는 것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더구나 레위지파도 아닙니다. 우리 혈통으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제사장이 됐습니까? 우리는 근원적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근원적 제사장입니다. 교회 역사가 지나면서,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교회 역사가 지나면서 제사장에 대해서, 교회 안의 제사장에 대해서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어떤 과정을 이수하거나 절차를 거친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옷을 걸치게 됐습니다. 특별한 관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서 특별한 계급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제라고 불렀어요. 성직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근원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은 바로 근원적 가르침이고 근원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동감했던 것은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엄밀히 말하면 믿는 모든 사람이겠죠.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개신교 진영,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는 다 공감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가톨릭과 같은, 로마 가톨릭과 같은 사제 개념은 아니었지만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고 있었지만 실제 교회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19세기 초에 우리 선배들이 주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제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화되어야 된다. 이론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중들과 특별한 어떤 목회자를 구별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 그리고 실제 예배에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나 예배를 집례할 수가 있고 누구나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고안하는 것이 우리의 특별한 예배 형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유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냥 나는 복음을 들은 교회가 브레드린이기 때문에, 그리고 브레드린 예배 형태가 이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브레드린에 속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런 신학적 이유, 역사적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그 가치를 얼마나 체감하고 계시고 얼마나 실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원적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시고 이 예배 시간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특별한 구별된 성직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호칭도 사용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직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부 몇몇 형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뭐 교리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거부했지만 우리 선배들이 그것을 거부했지만 그래서 따로 모이게 됐지만 어느샌가 모르게 우리도 우리의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또 다른 사람들이 분리해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처음에 개혁을 시도할 때는요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때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개혁을 주도했던 그 무리에게도 개혁의 필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얘기합니다. 교회 역사 2000년이 넘는데 십몇 년 만에, 19년인가 20년인가 만에 한 번씩 개혁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개혁이 필요할 때까지 그렇게 긴 기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브레드린 무브먼트가 형제운동이 일어난 지가 얼마 됐어요?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개혁이 필요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제사장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열납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예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나 공적 예배에 있어서나 제사장들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더 좋은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단지 외형적인 것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어떤 예식적인 측면이 많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를 율법은 해결해 줄수 없었어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이 지향하고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외형이 바뀌었습니까? 물론 외모도 바뀌더라고요. 막 머리를 늘어뜨리고 뭐 이렇게 찢어진 막 바지를 입고 다니 끌고 다니던 사람들이 단정하게 옷차림이 바뀐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바뀜이 외모가 바뀌나요?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가장 중대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속 사람이 바뀌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그냥 말과 행동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생명이 생기니까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생명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그게 발화돼서 자라잖아요. 참 신비한 노릇입니다. 저희 집에 화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뭔지 모르게 아무튼 사랑을 덜 받아서 그런지 죽어버렸어요. 그냥 화분만 있어요. 그래서 저희 베란다에 화분을 내놨습니다. 제 베란다는 이제 그 물과 바람이 다 들이닥치는 그런 환경인데. 근데 지금 제가 가끔씩 베란다에 내다보면요. 거기에 잡초가 하나 자라고 있어요. 신기한 것이, 뭐 제가 씨를 뿌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풀씨가 날아와서 거기서 발화가 됐습니다. 잡초가 자라는데 잡초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비나무에 잡초 하나가 이렇게 자라는데 잡초도 나름 괜찮구나. 왜 괜찮게 느끼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짜 풀을 갖다가 만들어 놨으면 그렇게 제가 그런 느낌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꾸 그런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꽃이 관심 있고, 식물에 관심 있고, 풍경에 관심 있고, 그러면 중년 이상 지났다. 이런 말을 하는데. 몸이 생명력이 점점 쇠락해지니까 생명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 내면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 받기 위해서요. 아니면 벌 받기 싫어서, 벌 받는 게 두려워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율법에 속한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건 율법에 속한 거예요. 율법은 내면을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생명 되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생명 현상으로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건을 추구하게 되시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명 현상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를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증하신 중보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명령으로 된 거냐, 맹세로 된 것이냐.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명령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곧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맹세로 된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율법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 주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제사장, 자신의 몸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을 받을 때와 누군가 나에게 약속해 줄 때와 어떤 느낌이 다르십니까? 명령 받을 때는 부담이 되잖아요. 군생활 해보신 형제님들 어떻습니까? 명령하면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안 되는 게 없다. 군생활 하신 분들, 최근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정말 안 되는 게 없게 하더라고요. 예. 톱도 안 주고 이 아름드리 나무를 베라는 거예요. 톱도 없는데 야삽이라고 이 요만한 삽이 있어요. 군대 군인들이 휴대하고 다니는 삽이 있거든요. 이 야전삽으로 달라붙어서 그 나무를 뱄어요. 이 아름드리 나무를. 미친 짓이죠. 명령은 그런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 받을 때 막 기쁘고 와 명령 받았다 이럴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약속은 무엇입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뭔가를 보상해 주겠다. 내가 뭔가 선물을 주겠다. 뭔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것이 약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뭐 죽을 때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생애 전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신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신성. 보십니까? 그 생애 전반에. 그 제사장의 생애 전반에. 영원할 수 없어요. 왜? 제사장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어요. 다 수명이 있습니다. 죽어요. 그 생애 전반에 걸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또 계통을 이어서 그 계보를 이어서 또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입니다. 누군가 바톤을 이어서 계보를 이어서 새롭게 제사장이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인 겁니다. 계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영원하신 분, 최종적인 제사장이십니다. 죽음에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에 방해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에 의해서 제한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영원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어느 때나 상관없이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가 외로운 중에 모든 것이 차단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 무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을 넘어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 간의 관계는 적당한 안전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껴보셨습니까? 정말 죽고 못 사는 관계라고 정말 피를 나눈 이런 관계다.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우정은 변치 않을 것이고 이 관계는 정말 공고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부부가 그렇고 친구가 그렇고 이웃이 그렇고 아니 성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정말 알콩달콩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고 그럴 수도 있더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인 사람에게 사람의 이상의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고 실망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막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실망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 모든 것이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사람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절한 안전거리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성도 간 거리두기를 합시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친밀하게 지내세요. 그러나 항상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에게 실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방주사를 맞은 거기 때문에 그런 실망의 시기가 찾아와도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진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재판장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가면 벌벌 떨어야 됐습니다. 심판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게 하셨어요? 재판장과 죄인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서로 화목한 관계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상관없었던 우리 서로가 형제요 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관계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고 우리 서로를 서로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이지만 물론 이 안에 가족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신비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이 그 사람이 형제인 걸 알게 됐을 때 서로가 형제인 걸 알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고, 뭔가 피를 나는 형제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경험을 아마 외국에 있는 교회들 방문하시거나 또 외국에서 오시기도 하시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체감합니다. 평생 다시는 안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귀한 식사를 대접해주고 교제하고 궁금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서 느낄 수 있어요? 어디서 이런 거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형제 자매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지되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더라고요. 실제로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가운데에서 그 일을 계속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배울 낯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의도 작정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하다 보니 아버지 뵐 낯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어디에 소망이 있냐?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께서 날마다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우리를 좀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면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과 계명에 속한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일시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외식하게 됩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거칠해져.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불을 통과하는데 나무나 지푸라기나 된 것은 불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린다고.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금속성은 불을 통과해도 남는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외형적인 것들, 거칠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속한 것들, 그래서 이 속으로부터 나오는, 이 중심에서 나오는 진정한 말과 행동, 이것이 영원히 남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그런 어떤 관용어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기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들어갈 만한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내용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샤머니즘에 속한 종교인들이 하는 것과 같은 유의 기도를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만한 것일까?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우리의 기도 내용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만한 내용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릴 만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릴 만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만한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나 개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족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국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좀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욕을 먹어요. 요즘 모국의 대사 부인이 이슈의 중심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되고 있는데 그렇게 몰지각한 행동을 하니까 대사도 아니고 대사 부인을 하니까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이 우리나라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왠지 그 나라 느낌이 안 좋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삼가 주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럴 수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치가 발현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중보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나의 중보자 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죄 많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시고 제사장 되셔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사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저와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